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JJ입니다. 안녕. 안녕. 바로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중국 직구매 물건들이 도착했어요. 와우, 엄청난 크기구만. 그냥 이것저것 필요한 거 하나씩 담았는데 박스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 중국에서 물건들을 직구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쉽겟. 네, 쉽겟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배송 기간은 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만 시켰으면 모르는데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시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 같네요. 절대 이거 광고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광고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아, 잠깐,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더빙으로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께 보다 다채로운 JJ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후훗. 그게 사실은 요즘 일을 하느라 자막을 쓸 시간이 도통 나질 않아서 편집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하고 머릿속에서 짱구를 떼굴 굴리던 찰나에 생각이 난 게 바로 이 더빙인데, 더빙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막 쓰는 것보다 더 힘드냐. 아유, 힘들어라. 천방 빗줄거리 등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미쳐가고 있어!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긍정.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의 아주 맑고 청량한 꿀 보이스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하하하, 미쳐가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거를 열어볼게요. 아,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지? 내가 시켰는데 뭐가 들었는지 내가 몰라. 아,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내가 마라불닭볶음면을 리뷰를 하고 싶어서 마라불닭볶음면을 샀는데 한국에서 못 구해서 어떻게 사야 되나 찾던 와중에 중국 직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쩔 수 없이 배송비가 아까워서 시키게 된 것 같은데 뭘 시켰지? 아무튼 뭐 열어보죠 뭐. 자루 안에 또 자루가 있네요. 뭐야 이거, 양파야? 오케이, 이쯤 했으면 됐어. 이쯤 잘랐으면 됐어. 남자는 힘이지, 힘. 이씨, 너? 포대자루는 생각보다 쉬운 여자가 아니고 쉬운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싹둑싹둑 조금 더 잘라준 다음, 너 일로와, 너 오늘 죽었어 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힘이 약한가?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싹둑싹둑. 오호, 좋아. 이제 박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했어. 흐라짜짜짜짜짜 나와라. 따. 이렇게 여섯 개의 박스를 자루 안에서 발굴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돈 주고 샀는데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어우, 뿌듯해. 왠지 모르게 기뻐. 자, 그럼 여기 이 첫 번째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제가 산 건데도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다 이렇게 중국어로 써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열어보죠.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우! 미쳐가고 있어! 오! 첫 번째 상자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요즘 어마무시하게 핫한, 정말 핫해 매워 죽을 것 같은 마라 불닭볶음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마라 불닭볶음면 때문에 중국 직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하셔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마라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는데, 중국에서밖에 안 파는 거예요. 한국 출시용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것만 사기에는 배송비가 아까워서 다른 것도 다 같이 사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드디어 마라 불닭볶음면을 구했습니다. 따단! 아, 근데 불닭볶음면 먹을 때도 힘들었는데. 맵긴 하겠지만 난 먹을 수 있습니다. 매워봐야 뭐 죽기야 하겠어. 남자가 가빠가 있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쪽 다 가빠가 있다. 남자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이거 이렇게 흔드는데 소리가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 거기다가 이렇게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 내가 뭐 알아먹을 수가 있나.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설마? 어? 오이씨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게 중국 직구매야, 중고나라 직구매야. 에이, 저리 가 임마. 에휴,
아, 방금까지 기분 좋았는데 두 번째 박스 이거 뭐야? 잠깐, 근데 이거 뭐 상품 하나 안 온 거 아니야? 그냥 빈 거 보내준 거 아니겠지? 기분이 영 찜찜하긴 하지만 일단 뭐 그 생각은 뒤로 하고 다음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포장을 너무 대충 해서 보냈다. 이게 뭐가 들어있길... 완전 좋아. 마벨의 어벤져스 시리즈 영웅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다니. 아싸, 중국산 피규어다. 아싸. 오, 나름 괜찮은 것 같아. I'm Iron Man. My name is Captain America. 아, 맞다, 얘네 중국산이지. 따자하오, 워슈, 중국어 스파이더맨. 어쨌든 이렇게 3개의 마벨 피규어를 산 이유는요, 여기 뒤에 책꽂이에 장식할 게 없어서 돼지 저금통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피규어로 하나, 둘, 셋, 따단, 이렇게 한층 더 멋있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피규어보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구만. 미쳐가고 있어. 근데 저는 지금 이 피규어를 뜯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미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똑같은 마벨 피규어를 사서 비교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그럼 바로 다음 박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잉. 근데 내가 이렇게 큰 걸 샀었나?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직구의 단점입니다. 배송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뭘 시켰는지 까먹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선물 받은 기분도 들기 때문에 그냥 또이 쌤쌤 하겠습니다잉. 자, 그럼 다음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이 큰 박스 안에는 무려 스트라이크 프리덤 파이터 건담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요 녀석을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5시간 동안 조립을 했었어요. 요 녀석도 나중에 조립을 할 건데 똑같은 모델로 일본 것도 사서 함께 조립하면 더욱 재밌겠죠?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박스를 뜯었습니다. 자, 이번엔 뭐가 들어있나 보자. 아,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추천 제품으로 있길래 카메라 삼각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좀 저렴하면서 쓸만한 삼각대가 항상 필요했었거든요. 아무튼 뜯어보죠. 오, 일단 가방 나쁘지 않아.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이 정도면 뭐... 어? 아니, 이건 되게 튼튼해 보이게 생겼는데? 어? 이거 뭐야, 대박, 센스 개쩔. 핸드폰을 잡아줄 수 있는 마운트까지 놓았어요. 핸드폰으로 항상 동영상을 촬영하는 저로서는 아, 뭐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펼쳐보겠습니다. 이야... 아, 이거 효과음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뭔가 되게 가볍고 안정적이에요. 되게 튼튼해요. 싼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헤드를 움직일 때 딱딱딱 하고 끊겨서 움직여요.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거 10,000원짜린데? 어, 뭐야, 이렇게 싸면서 괜찮은 게 있었어? 왜 여태까지 몰랐지? 오우, 새로운 삼각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저는 바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오,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제 방에 더러운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야, 이거 좋아. 그냥 뭐 이건 별 5개 드리고 싶네요. 최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렇게 아무리 목록을 찾아봐도 아까 그 조그만 박스는 시킨 적이 없거든요? 뭐지? 아, 이 빈 박스는 도대체 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걸 시킨 적은 절대 없어요. 이거 설마 생화학 테러 아니야? 아, 그건 아니지. 내가 지금 너무 멀쩡한데? 에란 모르겠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물건들을 중국에서 직구매로 구입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면서 야, 이게 뭐 괜찮은 물건들이 오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늘 완전 대만족이고,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시 안녕.